오늘 강원도 속초항에 외국인 관광객 수백 명을 실은 대형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백길이 막힌 지 3년 만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층 빌딩만 한 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독일 선적의 2만 9천 톤급 크루즈선 아마데아호입니다. 승객과 선원 800여 명을 태우고 지난해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출항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을 실은 크루즈선이 국내에 들어온 건 3년 만입니다. This is our first cruise, world cruise, a restart, a kind of restart. So we are very proud now also to call three calls in South Korea. 속초항에선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취타대와 풍물패의 전통 공연이 흥을 돋웁니다.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선원들은 내일까지 속초에 머물며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Also die Natur fühlt sich ziemlich kalt an heute Morgen und ziemlich windig und ansonsten ist alles noch sehr fremd. Es ist sehr bunt, es ist sehr anders als bei uns. Es ist halt Südkorea. 속초 지역 상인들도 모처럼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이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가 친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상품 개발도 먹거리에 그냥 단순한 먹거리를 내놓는 게 아니라 외국인에 맞춰서. 아마데아호는 내일 속초를 떠나 부산과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올해에만 160번 넘게 크루즈선이 국내에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